안녕하세요. 중동고등학교 2021학년도 수능 자연계 만점자 신지우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는 별 아무 느낌도 안 들었는데요. 막상 저녁되고 가채점 할 때가 되니까 되게 떨리더라고요. 혹시 제가 시험 때 못 찾은 실수가 있지는 않았나 좀 걱정했었는데 국수형 순서대로 만점이 나오고 했을 때는 되게 저 스스로 놀라면서도 신기했습니다. 근데 막상 전과목 만점이 뜨니까 저도 이게 기쁘다기보다는 이게 진짠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메가스터디에 가입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대비를 위해서 인강을 듣게 되면서 가입했습니다. 모의고사 채점 서비스를 쓰면은 채점도 빠르고 또 제일 좋았던 게 정답률 낮은 문제를 바로바로 정리해서 알려주니까 또 어떤 문제를 특히 집중해서 봐야 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편하게 믿고 들을 수 있는 1타 강사들이 많이 소속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한창 많이 퍼지고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의 학원들이 문을 닫았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문제를 풀 자료가 부족해지면서 학습 리듬에 공백이 생길 뻔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메가패스로 학원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인강들을 찾아 들으면서 그 공백을 메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능이랑 내신이랑 다른 시험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과목이 겹치고 또 교육과정도 비슷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따로따로 개념 공부를 하는 건 조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3학년 1학기까지 개념 정리나 EBS 연계 교재의 내용 같은 거는 확실하게 나중에 볼 필요 없이 정리해두고 3학년 2학기에 특히 자소서 작성이 끝나고 완벽하게 수능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선생님들의 심화 문제풀이 인강이나 심화 모의고사 등을 집중해서 푸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강사 선택법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저는 일단 그 사이트에 1타 선생님을 먼저 강의를 들어보고 저랑 너무 안 맞는다 싶은 경우가 아니면 계속해서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딱 맞는 강의를 찾아서 들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강의가 정확히 어떤 강의인지도 저 자신도 제대로 모르고 또 그런 강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 빨리 한 선생님에게 정착해서 그 쌤에게 배울 것을 빠르게 흡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인강 사이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수능 전날 마지막까지 들었던 인강은 메가스터디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과탐을 시험 보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메가스터디에 메가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 과목을 커버할 수 있다고 할 정도니까 꼭 패스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1년 동안 큰 슬럼프 없이 수험 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제 나름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전 모의고사 때를 풀면서 제 점수가 생각대로 잘 안 나올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점수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고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제 멘탈 관리와 실수 정리에 좋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저는 각종 퇴행성 질환들에 대한 조사와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저는 서울대 의예과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후 저는 신경과 의사가 돼서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각종 퇴행성 질환들의 치료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서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 방법에 절대적인 방법은 없고 또 수능에 절대적인 유불리는 없으니까 이런 말들에 휘둘려서 일일이 일회비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자기 공부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자기가 세운 계획을 믿고 우직하게 밀고 나가다 보면 후회 없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파이팅!